자,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사, 중앙대 경영학부 유정윤 교수, 그리고 SK증권의 이지훈 위원과 다시 얘기 좀 나눠보죠. 이지훈 위원, 그 코스닥 쪽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긴 해요. 왜냐하면 뭐 하루 많이 빠질 때 보면요, 장중에 4%, 뭐 3%. 근데 얘 외국인들이 매물을 내서 이렇게 빠졌다기보다는 너무 급하게 사셨던 분들, 또 신용이라든지 주담대로 주식 사서 이제 그렇죠. 정말 못 버티겠다 한 분들이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매물을 내놓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수급 상황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장내 수급? 실제로 신용잔고가 7월 달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고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7월 말쯤에 이제 한번 3, 4%씩 빠질 때 예. 보면 그게 못 견디고 나오는 물량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네. 그래서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좀 된다고. 줄었습니까? 그러면 코스닥 중에? 약간 이제 주춤하긴 한데요. 예. 네. 아직 급격하게 줄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신용잔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외국인은 그렇다 치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기관들은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인 거죠. 예. 펀드에서 계속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환매만 있지 사실 신규로 들어오는 게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조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고 파는 데 있어서는 사실 중소형주 위주로 뭐 아파트 매매도 그렇지만 주변부를 먼저 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수급적으로도 기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 네. 어쨌든 뭐 이 그 지금 코스닥 매매 동향을 보고 계십니다만 아주 최근 들어선 그나마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도 나옵니다. 누적적으로 보면 아주 대규모 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이나 뭐 이 전체적으로 수급에서 전혀 지금 그 개선되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진단이신데. 네, 그렇죠. 그리고 큰 흐름을 아까도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상 이머징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본 유출을 피해가기 좀 힘들어 보이는 거죠. 사실 기조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저희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인 그 자금 중에 뭐 코스닥 저게 지금 저 정도 매물해서 뭐 가져나간다라는 측면보다는 사실 그러려면 거래소에 큰 종목들 팔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큰 네. 그 자금의 흐름에 변화가 있다면 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코스닥에 뭐 작은 종목들마저도 이렇게 팔고 나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보면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는 거죠. 사실상 뭐 작은 종목들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이 산 것도 외국인도 샀다고 하지만 예. 외국인도 개미거든요, 거의. 대부분 작은 종목들은. 근데 흐름 자체가 계속 뺀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매매 패턴이 나타나는 거고요.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재 이사님. 세 번째 그 주장하셨던 거. 유로존. 골치 아픈 동네예요. 왜냐하면 터키 문제도 아직 심각한 상황이고 또 사실은 악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악재로 결론 날는지 뭐냐. 하드 브렉시트의 주제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달러가 달러 강세가 신흥국이 지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유로존이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터키 문제, 이 터키 금융권의 어떤 외화 부채가 지금의 경상수지와 이 재정수지 적자를 감안해 보면은 지금은 통화 위기지만은 채무 위기로 바뀌면서 예. 유로존 은행이 다시 부실의 위험을 받지 않겠는가 예. 뭐 이런 악재도 지금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예. 근데 분석을 보면은 그리스 당시와는 달리 예. 아직은 터키의 은행들의 어떤 그러니까 서유럽 EU 은행권들이 터키 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전액 상각이 되더라도 예. 유로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서 당장 그리스 터키 문제가 유로존 위기로 간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예. 저희가 조금 주목하는 것은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게 결국은 아까 본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그런 안전자산 선호를 할지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 경제 강세에 의한 미국의 통화 긴축 강화를 할지 이런 예. 게 작용을 하지만은 또 다른 한 축은 결국은 달러 가치를 좌우하는 유로화 환율 쪽에서 유로존 경제의 변화거든요. 예. 즉 다시 말해서 작년에 유로존 경제가 전분기비 0.7%씩 분기마다 성장을 하다가 올해 4분기 올해 들어와서 상반기에 전분기비 0.4% 성장으로 둔화됐던 게 올해 들어와서 달러 유로화 약세 그게 달러 강세를 초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반기에 유로존 경제가 다시 크게 좋아진다면은 유로화 강세가 나오면서 달러 약세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근 주목이 되는 것은 올해 연초 이후에 계속 무너지던 프랑스와 이 독일의 소매 판매가 지난 5월, 6월 들어와서 이제는 감소세를 멈추고 둔화 추세를 멈추고 예. 소폭의 회복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들어와서 계속 그 증가세가 둔화되던 유로존의 역외 수출이 예. 작년도부터 진행된 유로화 약세가 결국은 시차 효과를 두면서 유로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유로존 수출이 지금 지난 5월, 6월은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예. 4월과 5월 달에 큰 폭으로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하반기가 되면은 작년도 유로존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내수 쪽과 수출 쪽이 다 같이 경제 성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반기에 전분기비 0.4% 성장했던 유로존의 GDP가 하반기에 개선은 되겠지만은 전분기비 0.5 정도 나와서 연간으로 놓고 본다면은 작년도 2.5% 성장해서 올해 기껏에 한 2.1% 성장이 나와서 미국이 워낙 좋다 보니까 유로화 강세에 의한 달러 약세를 초래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라는 게 예.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런 컨센서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유로존이 좋아지면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런 조짐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신흥국이 계속 안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한 번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세 번째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주요 유럽 국가들, 독일, 프랑스의 경제 지표, 특별히 소비 쪽의 어떤 개선 조짐이 조금 더 확산되고 진행이 된다면 달러 일변도의 강세장에서 조금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유럽 소비가 살아난다는 건 중국도 조금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여건이 왜냐하면 뭐 사실 미국의 뭐 무역 그렇게 많이 한다면 사실 대유럽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달러가 하반기에 여전히 강세를 보이겠지만은 상반기에 한 6% 정도 그렇죠. 달러 가치가 상승했거든요. 예. 하반기에는 한 2에서 3% 정도로 상승 기조는 유지되지만은 현재의 컨센서스 상황만 보더라도 달러 강세의 정도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좀 약하다, 둔화된다 이런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우리 게임 산업 또 우리 게임 개발사들 정말 굉장히 좋은 그 기회들을 많이 놓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라도 정부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일단은 뭐 산업계 정부 각각의 측면에서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산업계는 일단은 전체 산업계를 볼 때는 특히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중소개발사하고 이제 대기업들 즉 3N사로 불리는 대기업들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컨텐츠 개발에 예. 좀 매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려할 만한 지금 상황이 된 게 결국에는 그 자금 현재 자금 유입이 그 거의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게임 쪽으로도 신규 자금이라든지 투자 자금이 잘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컨텐츠, 새로운 시장 동향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 개발, 그리고 뭐 어떤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컨텐츠 개발, 이런 데 좀 매진을 해야 되는데 예.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3N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컨텐츠 개발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아, 근데 이것도요, 사실 뭐 넷마블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사실 직전 한 1년 동안 히트작 보면 예전에 IP들, 이런 거 활용한, 그러니까 MMORPG에서 대박을 냈던 그 IP를 가지고 모바일화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버텨온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단계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IP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온라인 게임 컨텐츠를 모바일로 활용하고 이런 건 뭐 굉장히 이제 그 뭐 그거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예. 신규 IP 생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게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IP, 이제 컨텐츠를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 되고, 예. 공격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어떤 블루홀의 펍지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 중견 개발사에서 나왔다는 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왜 3N에서 나오지 않았던가에 대해서 예.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같은 회사는 좀 깊이 좀 고민해야 될. 생각 좀 해봐라. 예. 그러니까 결국에 세계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특히 NC소프트나 넷마블이 돈을 벌고 있는
게임의 대부분은 바로 기존의 온라인 게임 IP를 모바일로 변형한 이걸 가지고 이걸 주력 제품으로 지금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대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컨텐츠 생성이 끝나면 결국엔 급격하게 이 매출이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줘야, 지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소개발사의 어떤 이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산업의 생태계에서 결국에는 나무 몇 그루가 사는 산업의 생태계는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숲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숲을 구성하는 게 바로 중소개발사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개발사들이 실제로 이런 어떤 정부의 펀드들도 있습니다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개발사들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펀드 집행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뭐 지난 10년간 이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지능과 글로벌 차원의 정책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부가 이런 상태로 계속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갈 경우는 정말 게임 산업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 위주의 정책이라는 게 말씀하셨던 셧다운뿐만 아니라 질병 코드, 즉 그 게임을 하나 마약과 똑같이 질병 현상으로 보고자 하는 예. 그런 국내 일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 또 본격화될 건데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되면 개발자들의 사기에 정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 개발이라는 게 마약 제조하고 똑같게 돼버리면 이건 뭐 자기 아들이 게임 개발자라고 말할 자랑할 어머니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떤 규제의 연장선에서 굉장히 지금 게임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뭐 사실 돈보다도 더 심각한 이슈고. 그렇죠. 예,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와닿는데요. 이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게임 회사 같은 데 가서 개발하고 유료화 모델 개발하고 뭐 그래픽 이런 거 개발하면서 이거 좋은 산업이다라는 어떤 정당성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어야 후배들한테도 야, 여기 좋아. 이렇게 하고 끌어줄 텐데 그게 뭐 사회 악처럼 취급돼서야 그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사실 가르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한국 내에서 보는 게임 산업이라는 거고 대외적으로 보는 게임 산업의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시안 게임의 시범 종목 됐죠? 예. e스포츠. 예. e스포츠라는 게 게임이죠? 게임이죠. 예. e스포츠를 한국이 만든 겁니다. 근데 e스포츠라는 용어는 저는 좀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당당하게 게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스포츠의 영역 속에서 예.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중국 같은 데 그래서 마인드 스포츠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장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카드놀이나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즉 두뇌를 사용하는 하나의 예. 스포츠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스포츠라는 이름을 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e스포츠도 우리가 종주국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e스포츠가 어느 정도냐면 게임이나 e스포츠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문화적 선진국, 경제적 선진국으로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봅니다만 유럽, 영국이나 예를 들면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게임이나 e스포츠로 보면 후진국입니다. 우리한테 배우러 오고 우리가 한수 가르쳐야 되는 국가들입니다. 글쎄요. 그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돼가지고 여기도 그 금메달 따고 군대 면제도 해주고 그래서 국민적인 스타 되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게임 산업이라도 대외적인 위상을 국내에서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보네요. 자, 이지훈 연구원. 시간이 없으세요. 전체적으로 그 8월 지금 중하순으로 넘어가잖아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코스닥 시장 전망을 좀 정리해 주세요. 한 1, 2분 드릴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라든지 펀드멘탈 여러 가지 변수들이 긍정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예.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 와중에서도 사실은 좁혀서 투자하시면 기회를 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5G 장비 발주 같은 게 4분기 예. 초에 나오게 되고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뉴스 많이 들으셨겠지만 산업 플랜트 건설사들의 산업 플랜트 수주가 예. 상반기는 기대보다가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쿠웨이트라든지 UAE를 중심으로 해서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피팅 업체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포트를 늘리지 마시고 그중에서 실적과 어느 정도 하방이 그 확실해 보이는 종목 위주로 선택과 집중하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재 이사님 간단히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예, 신흥국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은 해도 볕들 날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신흥국의 여건이 금방 전형적으로 예. 획기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무리지만은 예. 이 변화의 여지를 예. 이제 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됐다라는 예.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18%, 코스닥이 0.12% 정말 조금 오릅니다. 그리고 상승폭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번 주에 이제 여름도 거의 끝나갑니다만 여러분들 포트에도 포트폴리오에도 뭐 볕들 날이 있다는 표현합니다만 쥐구멍이란 얘기는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진하긴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굉장히 정성스러운 포트니까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서광이 비치는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월요일 순서를 마감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에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